구독, 좋아요, 꾹! 아! 잠깐만. 에어박 큰 거로 사주세요? 그래. 에어박 더 큰 거 없어요? 더 큰 거로 사주세요. 부족하지 않아? 두 개면 부족할 것 같은데. 그래. 한 네 개. 그래, 두 개 더 사, 두 개 더 사. 큰 거 넣어주세요. 당근도 큰 거. 아니야, 당근은 저쪽 팀이야. 아, 다른 팀에 있어 또 그거는? 감자. 감자 당근 보통 같은 팀에 넣지 않나? 그러니까. 답이 없다 이거. 이게 왜 이렇게 다 이렇게 비싼 것들밖에 없지? 얼마나 써야 돼? 우리 동네 이거 한 봉지에 900원밖에 안 하는데. 이마트가 어떻게 더 비싸? 그 이거 유기농인가? 뭐 이렇게 다 비싸. 너네 뭐 사? 오징어. 오징어. 네. 오징어? 오징어. 산오징어. 허리를 왜 이렇게 꼬아? 연체동물 같다. 오징어 마냥. 오징어 마냥 꼰다리. 양파랑 깻잎이랑 김치는 그냥 이대로. 김치는 먹을 거면은 더 사야 돼. 거봐, 내가 왜 얘들 9만 사래 김치를. 야, 이거 김치 하는지 몰랐어. 이거 두 개 사야겠다 그러면. 이거 두 개로 할까 그럼. 짬뽕을 말을 믿으면 안 돼. 역시 음식점 사장님이 계시니까 용량을 잘 알아요. 아주 25명인데 저 하나로 돼? 어? 오늘 밤 넘기기 힘들겠는데 이거? 수분 부족으로서? 두 개요? 다섯 사도 되니까. 수영장 물 마시게 생겼는데? 거기 마트도 있어. 기사님 노래 좀 바꿔주세요. 뭐야? 이게 또 뭐야? 잠재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세요. 어머, 이게 다 남자 노래밖에 안 나오죠? 이거 일반 티칸 노래만 나오고 있어 아주. 어, 너무 좋아. 야, 이쁘다. 우와, 이 무슨 마을 하나를 진짜 아저씨가 샀나봐, 주인 아저씨가. 오, 저 예쁘다. 야, 브이로그 각이에요, 저 바람개비? 예쁘다. 수영장 어딨어? 차. 태민이 차, 이거다, BMW. 일단 눈에 내려. 네. 안녕. 오늘은 8월 2일 금요일입니다. 여기는 강원도 평창에 있는 샬레 리조트고요. 지금부터 우리 숙소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강원도 완전 산골짜기에 있는 펜션이고, 이렇게 우리는 독채 100평짜리 알키오네라는 숙소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룸투어를 시작을 해볼까요? 룸투어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빨리 가서 집 나르세요. 뭐 여기가 거실인가 보고. 위층은 어떻게 돼 있나? 위층부터 가볼까? 위층은 이렇게. 미로 같아. 진짜 예쁘다. 여기 뭐야, 여기는? 어머, 여기도 방이 있네? 어머, 여기도 방이 있어요? 여기도 방이야? 미로 같아. 이렇게 복층 방이 또 있고, 여기도 복층 방인 것 같은데? 여기도 복층 방. 이 안에 이렇게 침대랑 그냥 집 한 채가 있는 것 같아요. 화장실에 누구 있나? 어머어머! 죄송합니다. 여기도 방이 있나봐. 우와, 진짜 넓다. 괜히 100평이 아닌가봐요. 저기 위에는 또 뭐야. 어머, 너무 미로 같아. 침대가 또 있어요, 이렇게. 다 언제 둘러보지? 여기도 이렇게 침대가 있고, 이렇게 화장실인데 작게 있구나, 화장실이. 이제 다시 1층으로 내려가 볼게요. 여기 숨어 있었구나, 방이. 깜짝이야. 거미 있어. 깜짝 놀랐어, 거미. 어머, 옷을 갈아입고 있어요, 여기서 갑자기. 좀 옷 좀 입어주세요. 지금 영상 찍어야 되니까. 여기는 뭐야? 여기도 방이야? 이렇게 침대가 또 있고. 여기 또 이렇게 방이 있어요?
25명의 인원을 방 배정을 랜덤으로 했는데 저랑 이렇게 또 샤넬 언니랑 같이 걸렸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세상이 지긋지긋하다. 여기 와가지고서도 너랑 같이 자야 되다니.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한 명이 낄 텐데 다수가 여기 왔더니 여기는 침대는 이쪽에 있더라? 봐봐 여기 위에도 침대가 있어. 거기는 쪽지 어? 왜? 벌레? 벌레 있어. 야 하늘 진짜 이뻐 지금. 원래 예보에 비 온다 그랬었거든. 금토에 흐리다고. 근데 거짓말처럼 우리들을 위해서 하늘이시여 하늘이시여 어디서 선녀들의 목소리가 들려요? 나, 이것이 바로 선녀와 나무꾼. 야, 어떻게 내려가야 돼 거기? 이거 물 뿌린다고 했잖아. 약간 이거 뮤직비디오 느낌 나. 뮤직비디오 느낌. 야 센조이 할 때 났어. 비그룹을 그릴게요. 저는 많이 안 봤어. 호모들이시여. 얼굴 흘러내려? 야, 엉덩이 살 다 보이는데? 엉덩이 나와. 엉덩이 나와. 이게 너 저기가 아니거든. 누가 팬티를 입어 여기서? 강대 또. 그게 아냐 이유는 묻지마 그냥 믿고 기다려주겠니 내게도 사랑을 위한 시간이 필요해 널 받아들일 수 있게 마스크팩은 나처럼 코 큰 사람들을 위한 빅 사이즈가 없을까? 어머 얘 그렇게 만들어 아니 브루스타를 가져가서 이거를 너네 어디서 먹었어? 나 하루는 학자 이마트? 이마트에서 먹었어? 응 어머 왜? 괜찮아 김치 할게 한다 너 몇 살이야? 6살이야 6살? 얘가 먹으려고 애기가 어머 너 이 먹니? 계속 뚝뚝 굴려 먹어 내가 왔어 아니야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방금 너가 한 거야 진짜? 자기를 하도 빨라서 지금 입이 꺼졌어 어머! 녹화중이에요 오네요에요 이거 칼질 진짜 잘한다 맥주 한... 내가 못 끓이는 거야? 응? 소박주? 관리소 아니 관리소가 못 끓이는 거를 저희 준비해서 내 바로 관리소 솔직히 너무 맛있게 잘 굽는다 어? 쟤 어디 갔지? 정석이 어디 갔지? 며칠 전에 한 번 실제로 먹어봤어 영석이가 오 소세지 되게 크더라 실하죠 되게 실하네 소세지가 뭐 드세요? 저는 맥주 마실게요 소주 그러면 소주 맥주 맥주 마시는 사람 두 명 네. 나머지 다 소주 여기 소맥 말아버려 장난이에요 한잔할까요? 반갑습니다 아 그거 많이 먹었네 술 먹고 싶어 죽는 줄 알았어 일어나세요 왜요? 일어나세요 너무 꼭딱 같아 하지마 재밌잖아 더 잃을 게 남았니? 나 오늘 팔리려고 하는 거야 나 오늘 팔리려고 하는 거야 여행 참이나 엄태웅 닮았어 엄태웅 어머 여기 닮은 거 같아 아, 엄정아 동생 주량이 어떻게 됐대? 그럼 반병? 그럼 나랑 똑같네? 얘 반병은 그랬잖아 2리터 3다수 같은 거 그거 반병 어 나랑 똑같아 우리 오늘 박수치하면 1점 자러 가요 나 룸메야 레오랑부터 맞춰야지 나랑 반석이랑 같이 쓰는 방 룸메가 있는데 아마 이제 도망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 방에 와서 자면 돼 아마 오늘 우리 방에서 안 잘 것 같아 안 잘 것 같아
도망가더라고요. 너 일단 너는 있어? 학생이야? 청담 하나도 못 봤는데. 무섭지다. 놀라워. 나 여기서 넘버 5 안에 들어간 거 아니야? 저기서 고기 구웠어. 아, 아니야. 아니야. 여기 안 늙어.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 피부과 얼마나 투자하시는 거야? 많이 늙었어. 나트. 1단계만. 30살. 형 빠른으로 말하는 것 같은데. 여기 그게 그거다. 그거 그거니까. 형 팔구 아니야? 형 팔구들이랑 같이 나왔잖아. 팔구 다 죽었어. 어머.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진짜 죽은 사람들 있어. 속상해. 막 마음 아파. 예쁜 언니들이 막 그러니까. 잘 깎아. 잘 벗기. 잘 벗기잖아. 잘 깎더라고 말이야. 나이스, 나이스. 세민이 너 생일 파티 할 거야? 너 지난 지가 언젠데 옆에냐? 6월 달에 신분들 맞아. 얘 나 사이즈 났어 얘. 방송가 몇 살이야? 아홉. 28? 아 이렇게 3시가 동갑. 저 여덟. 얘가 여덟이. 저는 형을 알고 있었죠. 알죠. 이마 역대신데. 말해 뭐. 진짜 오래돼서 그냥 친구 먹었을 뿐. 딱 한 번 본 적 없는데. 턱 치세요. 나 근데 얼마 전에 진짜 우울한 일 있어가지고 관성이 똑같다가 내가 관서가 사랑해 내 친구 내 형 하트 이제 나 그때 진짜 너 울 뻔했잖아. 야 나 그때 진짜 나 바닷가에 뛰어들어 뒤질 뻔했어 진짜. 난 그 영성님이 그 기겁하려고 도망간 줄 알았어. 아 근데 그거는 달라. 약간 우리가 아까 걔를 주상 전화 대접해줬지. 우리가 알죠. 그 룸투 배정됐을 때 너무 웃기고 나도 집에서 딴 거 하다가 방 배정됐다고 해서 봤는데 그래서 나한테 빵 터진 거야. 그러니까. 너무 웃겨가지고 그냥 웃겨. 나도 하필이면 나 김만 장세민인데 거기에 모르는 때잖아 껴 있어. 아까 우리 대사 뭐였지 이거? 이거? 전래전. 아, 전화를 보시는 후국입니다. 네, 이래가지고. 재워줄까? 예, 예. 우리가 둘이 같이 이렇게 막 포인트 마사지를 시작을 했어. 근데 거기서 정말 신기할 그 노래가 아닌지 우리가 가사를 맞춘 게 아니고 그냥 불렀는데. 갑자기 얘가 잘 자라, 우리 이렇게 하는 거야, 노래를. 그래서 잘 자라, 우리 백자. 둘이 다 맞은 거야, 텔레파시가. 이거 한 12년 됐어. 나는 얘 교복 입을 때부터 봤으니까. 나 교복 입을 때 봤어. 뭘? 근데 진짜 교복, 얘는 진짜 교복이 뭐야? 그거 레전드. 나 진짜. 나라 다녔어. 너 신분이 훨씬 선배 같아. 잘생긴 양아치 같아. 나 그런 거 좋아해. 정선이 양아치잖아. 너무 좋아. 좋아. 하트가 진짜. 내 머리채 좀 잡아줘. 야, 쟤 진짜 잘 잡아. 어머. 너 진짜 너 원형 삶으면 될 걸? 어머, 좋아 아니니? 45분까지 먹고 들어가서. 아, 좋아요. 술 먹어요. 네. 안녕하세요. 개인 정비가 뭔데요? 화장실. 화장실. 이래본 사람들은 아는 거 이거 먼저 손가락에다 하나씩 가져가는 거. 거의 다 버리는 거.